이동우, 아이고, 안희안, 심하보, 박영우, 니들 속에는 영웅 마귀가 들어간 거야. 박영우, 듣고 있냐, 너? 듣고 있냐고? 뭐라고? 장경동 정광훈을 죽인다고? 죽여봐, 이 자식아, 너. 야, 이 개자식아. 박영우, 양심이 있어야지, 이 자식아, 너. 어디라고, 이 자식아. 정광훈을 죽인다고 떠들어, 이 자식아. 너는 인간 자체도 폐륜아야, 너는. 너 속에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악령이, 이 자식아.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형님이란 소리 안 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계속 내가 형님, 형님 해주니까 이 자식이 말이야. 야, 이씨.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고, 이 자식아. 근데 날 보고 이다이라고, 이 자식아. 저 새끼가 저 악령이 들어가도 보통 들어간 새끼가 아니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응? 미친놈 자식이 말이야. 어디 아니야라고 붙어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 영웅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응? 정강훈 목사가 영웅되니까 부러워? 그런다고 개지랄 떤다고 영웅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솔직한 강대 고백이에요. 항상 내가 안 하면 나 같으면 안 쓸 것 같아. 밟아 죽였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뭐 좀 마일에 날아간 나는 지금 60점 겨우 될까. 1점 먹으려면 가라겠다. 너. 나는 목회자 기본이죠, 기본이. 저런 선교사님이나 진짜면 나는 호강스럽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사실은. 뭘 고생해, 고생. 나보다 고생 안 해요, 저는. 어? KT 타고 다니지, 뭔, 아니,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또 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설교를 귀에 있어 줬지, 맨 나와, 막. 뭘 고생해요. 생각 차이가. 하,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야, 이렇게 귀하면 뭐, 그거에 대한 행복을 얻고 달려가는, 뭘 고생했냐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보다 내 중심이 가짜야. 그 정도밖에. 내성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눈에 쏙 들어오고, 저런 사람은 별로 있으나만 하고, 그 모습이 가짜라니까. 아직도 몰랐어. 맨날 그랬어요. 에휴, 너는 가짜야. 가짜인 줄은 알아, 나는. 가짜인 줄 알고 해결해, 날마다. 진짜 사랑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목사가 천국가사님이 적다고 막 그려보잖아. 무서운 거. 뭘 무서운 거. 예수님이 막, 오랜만에 목사 나왔네. 천국가 보니까. 오랜만에 안 나왔네. 그 다음 오늘 무슨 일이냐고. 터지죠, 터지죠. 까불면 안 돼,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허물이 있을 것 없어. Jesus. 예수님도 있어? Does he have 없어? 아, 있어. Yes, he does. 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Peter, he says, Satan,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 했다고 선이 그렇게 인정 없이 그래 말이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되겠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부분 위에 있어, 이 자식아.